안녕하세요. 겜주TV의 솔루스입니다. 워낙에 유명한 IP라서 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네요. 이번에 소개할 게임은 반지의 제왕 IP로 시작된 모바일 SLG 반지의 제왕 전쟁의 시작입니다. 프로도가 운명의 산에서 절대 반지를 파괴하고 아라곤이 인간 종족의 왕으로 즉위한 이후, 즉 영화 3부작 시리즈 이후에 이야기를 다룬다고 합니다. 렌디지와 워너브라더스 인터랙티브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하네요. 영화 기반이라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들을 닮은 일러스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글로벌에서부터 서비스된 게임이라 오픈일 기준 신서비 무려 658서버였고 하루 만에 664서버까지 증설했네요. 제가 해본 게임 중에 가장 많은 서버 개수인 것 같습니다. 자동 번역을 지원합니다. 게임은 전형적인 모바일 전략 시뮬레이션의 형태를 따릅니다. 먼저 자신이 속할 세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정식 출시 이후 조금 늦게 접속했는데 역시 영화로 잘 알려진 로안, 곤도르, 로스루리에는 벌써 꽉 차 있었습니다. 세계관상 악역인 모르드루, 아이센가드, 앙그마르와 같은 세력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세력은 시작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로안의 기병대, 로스리엔의 숲 경비대 등 세력을 상징하는 특수 능력, 특수 병종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반지가 다시 튀어나온 만큼 어차피 중간계의 전체를 통일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선한 진영을 선택해서 나갈 것인가, 악의 진영을 선택해서 나갈 것인가에 큰 갈래가 있는 셈입니다. 각각 간달프와 사루만이 초반 튜토리얼을 담당합니다. 선술집에서 세력에 맞는 지휘관을 영입할 수 있습니다. 모르도르로 예를 들자면 사루몬과 사우론, 마술사왕을 비롯한 각종 그림자 군주들, 이밖에 모르도르의 힘을 보탠 이국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곤도르에서는 아라곤이, 로스루리엔에서는 라굴라스가 등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영웅 확정 영입을 위해서는 영웅이 필요로 하는 아이템을 준비하고 존경치라 불리는 포인트도 모아야 하는데 당연히 네인드급은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가차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판타지에서 볼 법한 정말 다양한 특수병종을 지원하는 것도 볼거리가 되겠습니다. 한 지휘장당 세 종류의 부대를 데리고 다닐 수 있습니다. 삼국지 전략판을 떠오르게 하는 셀 방식의 월드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하나씩 점령해야 하면서 영지를 넓혀가야 하는데 UI가 다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런 버튼이 있다고 싶을 정도죠. 전체적으로 셀이 큼직큼직하고 맵도 훨씬 디테일하게 표현된 편입니다. 최초 진행하면 그래픽 모드가 보통 상태, 카메라 상태가 축소가 디폴트 값이니 이를 바꿔주면 한결 덜 답답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셀 한 칸 한 칸 토지를 점령해가면서 자원을 확보하고 길을 내어 영지를 연결, 확장해가면서 전쟁 준비를 하는 방식입니다. 셀 이동 방식의 게임은 전체적인 부대 흐름이 느린 편에 속하는데 조금 먼 거리를 원정해서 나가도 그 자리에서 징병하느라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다시 귀환해서 징발해서 나가지 않아도 지원군 시스템으로 바로 병력 보충이 가능한 점이 좋았습니다. 다만 게임의 볼륨에 비해 SLG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정 쪽이 살짝 아쉬웠는데요. 영지 현황이나 건물의 형태를 보면서 짓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네모칸으로 이루어진 건물 메뉴를 선택해서 하나씩 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월드맵에서의 외관 외에 따로 영지 상태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는 거죠. 그렇게 일정 정도 발전도가 쌓이면 영지의 외관이 업그레이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로 모드와 세로 모드를 지원합니다. 단 세로 모드일 때는 UI나 텍스트가 잘리는 경우가 있어서 어느 정도 게임이 익숙해진 후에 사용하는 게 좋겠네요. 무엇보다도 시즌제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시즌1이 절대 반지가 발견되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그린다면 다음 시즌은 이 갈등이 격화되는 구조겠죠. 전쟁 구도의 전략 SLG를 많이 즐겨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구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게임하는 내내 눈에 거슬리는 어색한 번역과 폰트, 그리고 영화를 기반으로 함에도 다소 떨어지는 모델링과 일러스트 표현력과 전체적인 색감 등 게임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공동 개발이라 서양권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서 그럴까요? 보다 친숙한 IP가 필요했는데 어쩐지 삼국지는 지겨웠다면 게임성을 떠나 반지의 제왕 전쟁의 시작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겜듀TV의 슬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